그래도 괜찮냐? 오빠! 어, 야! 애 다친다, 애 다쳐. 떨어져. 아들 결혼식이 코앞이라 정신 없겠네요. 예. 결혼식 끝나고 바로 만납시다. 저 요즘 핫합니다. 살라씨 때문에. 요즘 대세잖아요. 오죽하면 이름도 대세겠어요? 오늘은 그냥 얼굴 도장만 찍으러 온 겁니다. 하루라도 도장 안 찍으면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서. 예. 근데 결혼식에 전부인도 오겠네요? 오고 싶어 하긴 하는데. 난 사별한 거라 잘 모르겠는데 이혼한 전부인 만나면 어때요, 기분이?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. 무새 보는 것 같아요. 무새요? 아, 그렇구나. 전화 문자 아무거나 다 해요. 항상 열려 있으니까. 예, 가세요. 누구예요? 화장품 가게 사장. 에이. 아버지? 거기까지. 얼만데? 얼마 안 되지만 제 성의껏 준비했습니다. 넌 내가 웃음니? 예? 내가 뭐 얻어먹으러 온 거지야? 이게 성의껏 마련한 거야? 네가 날 아주 여수로 봤구나. 아닙니다. 어머니. 어머니. 상남이가 나한테 널 왜 인사시켰겠니? 며느리 노릇하라는 거잖아. 넌 그만한 눈치도 없니? 내가 언제 뭐뭐 해오라고 일일이 적어주디? 너도 귀 있으니 들었을 거 아니야. 남들이 예단 어떻게 하는지. 그럼 최소한 인간적인 성의는 보여야지. 겨우 500? 나 껌사 씹으라고? 이 결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하게 할 수도 있어. 어머니, 이건 예단이 아닙니다. 저희는 혼수 예단 생략하기로 약속했기에 전 그 약속 지킬 겁니다. 이건 제가 상남 씨 낳아주신 분한테 드리는 자그마한 성입니다. 낳아주신 분? 허! 내가 며느리 도리하랬지 낳아준 값받겠대? 이게 어따 대고 까불어? 나하고 막 해보자 이거니? 나 왕년에 다방할 때 날렸던 여자야. 이거 왜 이래? 좋아, 당장 상남이 불러야겠다. 얘 좀 봐. 진짜 불러? 불러도 돼? 부르려면 부르세요. 뭐?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옳지 않고 부당한 요구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습니다. 전 그래도 상식적인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이 자리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. 상남 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든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. 이건 이왕 준비한 거니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. 엄마, 뭐 젖단 게 다 있어? 야! 야! 혼자 키우신 시아버님께 자그마한 성이라도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상남이한테 말하지 말고. 전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어르신들 마음에 드실지 봐주세요. 잘 고르셨네요. 요즘 시아버님 예단으로 인기 좋아요. 예단 포장용 상자에 놓고 보자기 예쁘게 싸서 보내시면 돼요. 상자랑 보자기도 주세요. 편지는요? 편지요?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편지로 감동 주는